중고의회가 17일간의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쓰임새를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정을 들여다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우선 중고의회는 상임위별로 오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구정책사업을 되짚고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살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례에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합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동명칭 관련 조례안 등 23개 조례안 및 동의, 보고권이 상정됐습니다. 오늘부터 17일간 진행되는 이번 제1차 정례에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24일과 25일 양일에는 의원이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질문이 이어집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최종결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손주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예산결산 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세입, 세출은 각각 5.5%, 4.1% 줄었습니다. 특히 예산 전용은 73건으로 2022년보다 32건, 9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예산 결산 특위를 통해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산 전용 등을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